네, 그럼 크루즈 세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모셔봤던 전준수 교수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전준수 교수님,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론 발표가 끝나고 이제는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 모실 세 분의 국내 토론자들은 우리 그 크루즈 산업에 선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요긴한 분들이십니다. 또 한 분 상해대학의 챙 교수님께서 참여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신 세 분의 토론자와 발표자 같이 저희가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Q&A 시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론자들 앞으로 나오시죠. 우선 토론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처음 분은 성낙주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님이십니다. 성 본부장님께서는 선박금융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현재 기묘하게 생각하는 파이낸싱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분은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이분은 크루즈 산업계 현실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마지막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님이십니다. 정부 대표로서 이분은 현재 우리 크루즈 산업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이 세 분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토론자들에게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순서대로 성낙주 본부장님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사업운영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성낙주입니다. 사실 저희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된 지 한 4년 됐습니다만 공사법이나 설립 목적 자체가 해운 산업의 어떤 발전 또는 이제 그 역량 강화 뭐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금융적인 측면으로서 제가 하는 본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업을 사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크루즈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전에 아까 이제 황진혜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도 그 무디스 쪽에서 크루즈 산업은 이그조틱 파이낸스다, 좀 이제 특이하고 특수금융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해양진흥공사에서 취급하는 선박에 대해서 특별히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도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제 연안 그 페리 뭐 페리라고 할까요? 좀 크루즈는 한 5만 톤 이상 이렇게 대형을 얘기를 한다면 그 작은 것도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컨테이너선, 벌크선뿐만 아니라 특수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다만 크루즈 산업이나 크루즈 선박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작년도에 사실 간간이 이야기를 이제 듣다가 이제 사업자가 사실 아직은 안 나타났다. 사실 이제 금융이 되려면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제 연안에서 운항을 할지 아니면 글로벌리 갈지 선박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사실 이런 게 나와야 이제 금융도 같이 이제 협의하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국내 이제 글로벌 사업자도 없는 형편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규모의 선박을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없어서, 사실 그거에 따라서 금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연구하고 논의하고 당연히 사업이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저희 해양진흥공사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들도 물론 당연히 협의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할 건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아까 황진래 박사께서도 이제 소개를 해 주셨지만 왜 이그조틱 하냐, 이제 크루즈 산업이 일단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선박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뭐 규모에 따라서 뭐 6억 불, 18억 불까지 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보면 금융기관에서 혼자서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29개 금융기관이 했다고 하는데 클럽딜 정도까지도 아마 10개 이상을 동원을 해야 이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이제 거액이다 보니까 다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신기간도 10년 정도로 장기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장기 여신에 맞는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것도 일단 두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선박을 어디에서 건조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건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외, 아까 이제 독일에서 건조했다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건조하면 자국 물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ECA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K-슈어가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 배를 이제 해외에 수출할 때 당연히 이제 수출금리 형태로 따라오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다나카 그 사부로상께서 이제 그 발표하신 내용 보면 독일에서 건조할 때 그 독일의 이제 율러 헤르메스나 아니면 프랑스의 이제 코파스가 이제 ECA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 저 유럽 쪽에서 하게 되면 그 율러 헤르메스나 이런 데는 국가 등급과 같은 신용 등급의 이 정책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실 그게 금융 조건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건조할지 국내에서 건조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금융 조건과 소위 이제 LTV라고 하죠. 이제 전체 성과 중에서 얼마를 금융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 아까 일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항사에 50%를 이제 투자 펀드로 해서 조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훨씬 이제 정책금융이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금융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이제 사업성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론상으로는 일단 저희도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산업이라 첫 번째 고려에서는 이 사업자의 신용도겠죠. 크레딧, 경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사업에 따르는 수익성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다르고,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크루즈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성이라는 게 워낙 다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뭐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좀 이그조틱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가만히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금융기관이 선박금융도 이제 뭐 담보를 잡는다고 하는데 보통 저당권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합니다. 이제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 가치나 또는 이제 시황 변동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범용성이 있느냐 비범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금융 조건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할 테고요. 어쨌건 이 크루즈 쪽에 일단 사업이라든가 어떤 노선을 어떤 규모의 선박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뭐 이런 사업 이런 게 있으시면 뭐 저희하고 언제든지 가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뭐 가능한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적재금융기관들도 같이 이렇게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요, 마스크들 좀 벗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건 위법이 아니고 벌금 낼 일은 없으시니까 벗어주십시오. 저기 발표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토론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코멘트라든가 질문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하시에 본인의 발표에 해당하거나 또는 발표에는 없지만은 아하 이런 문제에서 내가 도와주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 있으시면은 나중에 답변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은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주입니다. 우선 앞서 세 분
자분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제 관광 사이드이기도 하고 특히 오늘 이제 테드 블라미 회장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아 역시 물론 이제 경험이 많기도 한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력에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아주 그 아시아라든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 글로벌 그 크루즈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 상당히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저는 되게 조금 제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코로나 19 이후에 크루즈 선박들은 선박 내에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선박 내의 어떤 그런 리디자인이라든지 투어 방식 또는 이런 질병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빠른 대응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그 테디 회장님께서는 이제 리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재설계를 들어갔다. 더욱더 오히려 크루즈 시장과 크루즈 산업은 약간 빌드업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북미 같이 크루즈가 성숙된 시장에서는 이미 빠른 회복이 아닌 정상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크루즈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이 69% 이상이 나는 앞으로 더 크루즈 타겠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하게 사실 이제 전망이 좋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저희 그 특히 뭐 동북아 아시아인 한중일 시장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그런 답보 상태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는 크루즈 시장이 성숙 단계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사드가 터지고 코로나가 가면서 그 단계를 못 넘은 거죠. 어떤 경험이 많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크루즈 어떤 시장이라든지 산업이 조금 더 빌드업 됐기 때문에 더 타겠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경험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에 맞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더 투자를 할지 민간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는 저희 상태가 그렇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그 테디 회장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는데 한국 시장 자체가 크루즈를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관광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관광에 대한 특히 해외 관광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소구도는 높지만 크루즈에 대한 소구도는 낮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할까가 되게 고민인 거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있으면 아마 해수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그 크루즈 선박 시장을 개방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미 행정에서는 이제 그 외국선사 크루즈가 들어왔었을 때 입항과 출항을 다 허용을 했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뭔가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막상 내년에 일본 중심으로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게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아주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가 안 온다 이거죠. 그냥 또 관광은 또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크루즈는 세이 법칙에 따른 공급 기반 시장이라고 봤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아마 오늘 이 논의되는 이제 그런 그 국적선 선박에 대한 필요성 사실 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시장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선박 이런 사실 부담스럽죠. 비용이 많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선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한 저의 메리트가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시장이기도 하고요.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낮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수가 15만 거의 20만 배까지 갔었죠. 그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적선사가 두 대든 세 대든 배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4만 8천 명, 5만 명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배가 움직인다기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가 2018년도 정도에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잠재 수요 조사였어요. 국내에 해외 여행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크루즈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런 조건일 때 배를 타겠느냐고 했었을 때 잠재 수요가 3년 이내에 한 18만에서 20만 명 정도는 잠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 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배가 들어오고 할 텐데 어쨌든 아직은 저희는 크루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의 모항으로 배가 항로를 구동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한중일입니다. 지금 물론 러시아 시장이 안 좋겠지만 위로는 가봤자 사실 블라디고요. 내려가봤자 사실 대만이면은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인 겁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태 회장님께서는 한국형 크루즈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의 성향에 맞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어떤 문화에 대한 것들 강조하셨는데 그거 플러스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한중일,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근거리 시장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저희 아웃바운드 저희가
2천만 명, 3천만 명 할 때 거의 70% 이상이 아시아를 갑니다. 특히 일본을 가장 많이 가고 중국을 가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LCC 그 비행기의 어떤 항공료의 저렴함이죠. 근데 사실 크루즈는 그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가성비 좋고 크루즈의 경험이 좋은데 사람들이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격 비교를 하겠죠. 내가 이 돈이면 4박 5일에 내가 저가 비행기를 타고 저기 여기를 갈 텐데 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아직은 사람들 마음에 그 크루즈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로 가지 않는 항로를 조금 더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크루즈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지금 현재 사실 홍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극적이죠. 크루즈 경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홈쇼핑이라든지 또는 뭐 사실 전문 인력도 없어요. 제가 상담을 받았을 때 전문 인력들이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지 못하거든요. 전문 인력을 길러서 크루즈의 어떤 그런 경험이 너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성비도 좋고 다양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이 같이 동시에 가야지만 내수 시장에 어떤 기반을 두고 국적선이 들어왔었을 때 또는 선사가 어떤 그 선박이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상품으로서 관광으로서의 인아웃바운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좀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님께서 정부의 시각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정 과장님.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 전준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크루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뭐 큰 그림이나 이런 것보다 현재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근시일 내 정부 정책이 이제 장기 한 5년, 10년 정도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2월이 이제 크루즈 시장에서는 특히 저희 우리나라의 크루즈 시장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시기였죠. 그때 이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크루즈에 대한 이미지가 극강화하면서 정부에서 무조건 크루즈는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게 20년 2월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지난 22년 10월 24일자로 저희가 이제 크루즈를 다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크루즈가 아예 입항을 못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 동안 드러나는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저희가 크루즈 많이 관광객이 오고 호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적으로 저희는 인바운드에만 의존한 되게 편향적인 크루즈 산업군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크루즈를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배가 들어오면은 관련된 크루즈 산업이 흥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저희 크루즈 시장의 문제점이 오히려 드러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시간 동안을 그 기간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좀 크루즈의 자생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인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인바운드 시장도 계속 중요하지만 아웃바운드 시장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국적 크루즈 선사가 나와야 되고 그 국적 크루즈 선사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여건이나 지원을 정부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단으로서 지금 이번에 많이 말씀하시는 신조 크루즈 선박을 솔직히 지금 정부에서는 당장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비용이 크고 많기 때문에 신조를 통한 크루즈 선박 시장을 바라보진 않으나 다른 이제 통상적으로 우선 중고선이라도 가져와서 국적 크루즈선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아웃바운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는 신조보다는 당장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모객을 해서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멀리는 월드와이드를 뛰든 그걸 한번 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관련 산업군이 걸음만은 뗄 수 있게 하자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내년부터 또 크루즈 5개년 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들이 이제 많은 인바운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자체 협력이나 연안 크루즈 등도 있는 반면에 국적선사를 좀 출범을 하자. 국정선사 출범을 위한 지원을 이것저것 해보고 우리 성보무자님이 계시지만 진흥공사랑 또 좀 협력을 강화해서 신조가 아니든 신조든 아니면 배를 사오든 간에 펀딩이 좀 되게끔 해서 국적선사를 최소한 하나라도 출범을 좀 시켜보자라는 거를 해수부에서는 5년간의 가장 큰 목표로 좀 삼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관련 업계에서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접근으로 신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선박을 적절한 선박을 구해서 구매하는 그런 방안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발표자들께서 토론에 나온 이야기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질문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관해서 해당되시는 발표자들께서 발표에 대답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발표했던 순서대로 미스터 테드 블라미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미스터 테드 블라미, would you kindly answer first?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담겨 있는데 표랑 여러 가지 도표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패널 분들의 말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크루즈 산업을 한국에서 시작한다라는 것 너무나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중고선 매입도 저렴한 투자로 이 크루즈 산업의 시작을 독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고선 중에서도 질이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운항이 가능한 선박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파이낸싱을 통해서 매입만 가능하면 됩니다. 사실 신조보다는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거 분명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사실 중고선이라고 했을 때는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 중간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20척의 선박 한 기업에서 매각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조를 고려하기 전에 네, 전준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고선 매입을 통해서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윤주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네, LCC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항공으로 하게 되는데 크루즈선이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장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크루즈 경험은 이런 항공 여행과는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호텔이라 자동차 섭외를 해서 어디를 갈지 이런 경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루즈 여행은 패키지 휴가입니다. 네,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거운 승선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의 경험을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승선을 해보면 네, 짐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할 필요가 없이 네, 뭐 통관하거나 아니면 세관을 들어가거나 국가마다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들을 선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배에서 내리는 적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패널리스트 분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블라미. 예. 여러분들 뭐 통역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번역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그 다음 발표자이신 우리 그 나나카 사브로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Mr. 나나카 사브로, could you kindly answer the questions? 예, 나나카입니다. 예, 저도요. 제가 크루즈 산업에 관여한 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역시 크루즈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는 관광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박으로서의 요소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항만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항선과 항만 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이제 조화가 되면서 크루즈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세 가지를 좀 조화롭게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크루즈 산업과 관련한 부분도요, 이 업스트림이라고 할까요? 이 상류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선박을 건조한다거나 항만을 만드는 그런 부분부터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류 부분에서 미들스트림에서 은행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가면 이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죠. 이렇게 산업으로서 커다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한국의 크루즈 산업을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력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이요, 제가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처음에는 아웃바운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크루즈 산업의 출발점은 198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어떻게 이렇게 크루즈 선박에 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 국적선을 만들자, 그것을 위해서 또 일본 운행사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역시 점점 그 시장이 고정화되어가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이 역시 그 중국에서의 크루즈의 발전상이었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일본에 잇따라 그 선사들이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인바운드라는 어떤 사고방식이 일본 내에서 싹트게 되었고요. 그래서 크루즈에는 아웃바운드 플러스 인바운드 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아웃바운드를 확실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그 인바운드만으로는요, 산업으로서 유지를 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그 5개년 계획을요, 정말 많은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한국의 그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총괄적으로 나왔던 발표자들의 대답이라든가 질문, 그리고 또 코멘트 가운데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황진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토론을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제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전주철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고선 도입에 대해서도 이제 테드 블라미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1차적인 어떤 출발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중고선 도입 과정에서도 이제 해진공에서 이제 신조선 외에도 이제 중고선 도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금융이 잘 결합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그 크루즈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이게 그 2차 계획에서 이제 그 아웃바운드 시장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상당히 어떤 그 저도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행태가 되어지길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 승낙주 본부장이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뭐 저도 다 공감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해진공에서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도 어떤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기회를 마련하고 이제 그 검토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합니다. 그 해수부의 계획과 이제 결합이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윤주 박사님에서 말씀하신 국내 크루즈 시장의 부족 문제를 그 근거리 이제 일본과 중국, 대만 이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시장 개척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크루즈 선박의 운항에 어떤 기본 수요를 충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공감이 되어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다나카 사부로 상의 이제 일본 사례도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드 블라미 회장의 그 정말 그 외국에서 어떻게 한국 시장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듣고 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주에서 직접 뵙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그 발표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좀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은 크루즈 산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부분들도 뭐 물론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이 흔히 이야기하는 홍보가 홍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가 되어야 인식이 개선되고 인식이 개선되어야 투자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선순환적인 사이클이 저기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는 정말 어떤 그 큰 행사 플러스도 필요하지만 작은 행사 지역에서의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어떤 뭐 10명, 20명들이 하는 조찬 세미나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홍보 수단이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또 유행사 대상으로 한 유행사 대상의 교육 그다음에 대학 학생들의 논문 그 어떤 발표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오늘 그 여러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하여간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 들어온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다음 세대에 있어서의 크루즈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저는 이런 세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크루즈 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크루즈 산업에 있어서 우리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시작은 미비했지만은 끝은 창궐하다고 우리 크루즈 산업도 머지않아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